경찰이 100억 원대 전세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자본금이 하나도 없으면서 급매로 나온 주택에 시세보다 높은 세를 놓고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수법을 썼는데요. 사회초년생 50여 명이 돈을 떼었습니다. 그 피해 규모는 179억 원에 이릅니다. 현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입니다. 2년 전 전세로 입주했던 30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에 당한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먼저 잘 팔리지 않는 매물을 찾았습니다. 신용불량자인 허위 임대인을 세워 건물 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금은 건물 시세보다 더 높게 설정됐습니다. 건물 소유권을 신용불량자에게 넘겨 깡통 전세를 만든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가로챈 돈만 12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임차인 50여 명 대부분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아 그냥 결혼이고 뭐고 이제 현실적으로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막막해요 솔직히.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를 벌인 두 개 조직 일당 12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중 전세 계약으로 전세 대출금을 중복으로 받아 빼돌린 조직도 적발됐습니다. 대출 심사에는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기재된 위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빼돌린 전세 대출금이 57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면 전세 시세가 적당한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먼저 확인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경찰은 이들 조직 일당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전세 사기 수법에 대응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